Gold standard is a fascinating chapter in economic history of fascinating. 저 뭐라 했죠? Fascinating. Fascinating chapter in economic history, offering insight into how money evolved. Evolved. Fine. 큰 봄이 되는 그 환상적인 챕터리 시기예요. 그러겠죠? 아, 오케이. 그 경제적인 역사에서 환상적인 시기이다. 그 돈이 화폐? 돈 화폐가 어떻게 돈 화폐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면서 imagine you could walk into a bank and exchange your paper money for a fixed amount of shiny gold. 그러다가 그 은행에 걸어 들어가서 그 너의 화폐 그 종이돈을 고정된 양의 반짝이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That's how the gold standard worked. 이게 그 금 분위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작동했던지. 근데 스탠더드가 분위제라고. 본위제, 금본위제라고 위에 적어놨죠. 근데 본위제가 무슨 뜻이에요? 금본위제가 금이 그, 돈이야. 그거 알아. 금을 중심으로 한 본위제가 뭔지 시스템인 거지. 다 되셨나요? 네. In the decades before the First World War, countries agreed that their currency would have a set value based on a fixed amount of gold. 그 1차 세계대전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S가 안 붙어야지. 수십 년 전이면 before가 decades 앞으로 가야지. 네. Before the First World War.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수십 년. 그러니까 반. 세계 1차 대전 전 수십 년간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아, 네. 네. I thought you were talking about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아, 똑같은 말이구나. 네. Sorry, my bad. 아, 그 나라들은 인정했다. 그들의 통화가... 인정했다? Agree. 동의했다. 어. 동의했다. 그들의 통화가... 통화 맞죠, currency. 그 고정된 금의 양에 기반으로 하여 설정치를 갖겠다고. Set value 고정된 set이 고정된 fixed랑 같은 말이야. 고정된 가치. 설정된 값, 그러니까 고정된 값을 갖겠다라고 아, 네. 동의했다는 거죠. 네. Their currency가 금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고정된 금의 기초에서 어떤 고정된 가치를 갖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For example, if a country set the price of gold at $500 an ounce, 온스가 단위죠. Then the dollar's value would be at $500. 앞에 기수 앞에는 기수로 세고 뒤에는 서수로 세죠. 분수는 one five hundred of an ounce of gold. 갑자기 온스 한국말이네. 예를 들어 만약에 나라가 온스가 약간 16분의 1 파운드 약간 이런 단위거든요. 파운드는 뭔데? 그러니까 그램으로 말하자면 28.35g. 오. 예, 찾아왔어요. 있어 보였어. 28.35g. 오케이. 그러면은 그 1온스에 그 $500의 가격으로 이제 골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야. 해 놓으면 그 달러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 금의 500분의 1 온스의 가치와 비슷하게 될 거다 이런. 금 한 온스의 500분의 1이죠. 네. 네. 지금 1달러가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아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스 하나에 28.35g에 500불을 매겼으니까 1달러는 얼마냐? 그러면 언스 28.35g에 500분의 1이죠. 아. 야. 헐 1 온스. Mathematics. 오케이, 딸려요. 그 1 온스의 500분의 1이라니까. 그러니까 500분의 아, 1 온스가 아, 1달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 완. Britain was the first country to adopt the gold standard. 그 8,000 1821년에 영국은 이 금 분위제를 채택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네, 밑으로 내려서. 네. 저 왼쪽에 쓰이는 부정관사의 다섯 가지 쓰임이에요. 하나, 마다. 나중에 써야 돼요? 그 누가 프린트가 누가 돼 있는 사람이 알려줘. 나눠서 써야 된다고. 맞아. 같은 어떤. 내가 보여주고 있어. 보고서. 없어 얘. 해. 왜 같아요? 같은이 그 왜 birds 예민이고 birds of a feather 이랬을 때 같은 feather를 가진 새들이 같이 모인 유유상종할 때. 기우법이에요? 아. 어가 같은이란 뜻을 가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언이 쓰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의 뜻이 있고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개가 와서 나한테 와서 짖었다 이럴 때 그냥 어떠 한 너하고가 아니고 어떤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마다는 지금 즉 아까 per 언스랑 같은 마다고 같은은 같은이 지금 아까 얘기한 예문이 왜 그 유유상종할 때 birds of a feather라고 하면 birds of the same feather flock together 같이 모인다 이거거든. Are you okay? 좋대. 약이 아니라 you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right now. Yeah. Drinking a lot of water. 누군 건지 모르겠어. 가서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돼. 와. 근데 그 대표적인 거예요. A dog is. Yeah. 걔는 훌륭하다. The dog is great. The dog is great. Dogs are great. 대표적인 세 개 있잖아. 그때 어를 쓰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계속 continue. However, countries gradually began to abandon the gold system due to uncertainties. What? 어디 하는 거야? Uncertainties. Uncertainties rot by World War One,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Two. Mm-hmm. 그러나 yeah. 나라들은 mm-hmm. 전국적으로 yeah. 시작했다. 뭐하는 그 것은? 분위제를 버리는 그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워트가 아 그 세계 1차 대전 그 The Great Depression이 뭐지? 그 대공황. 아 맞다. 대공황. 왜죠?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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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공황을 더 Great Depression. 아 맞아요. 대문장 있죠.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저기 Begin 뒤에 발보라고. 네. 과연 Begin 뒤에 지금 to 부정사 있잖아요. 여기서 to 부정사 동명사 목적을 취하는 타동사 의미 변화 없는 거. 리스트 저기 여섯 개 있죠? Like, 어. love, hate, prefer, yeah, prefer. 그래서 begin, start, continue, attempt. 괜찮아? 괜찮아? 맞아, 죽을 때 진짜 맞는. 근데 물을 적당히 마실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마셔야 돼.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네 시스템을 빼야 돼 그거를. 화장실 엄청 많이 가고 이래야 돼요. 지금 저거 한 통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I think that's better. 1리터 더. 좋다. 네, 나 화장실 그래. 계속 가는데 물을 마셔. 아이고. 해주세요. 네. 저 어디까지 했죠? 대공황. 아,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골드 스탠더드 시스템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잠깐, 로티가 뭐라고? 초래하다. 초래하다. 초래되어진. 근데 로티의 원형이 뭐예요 그럼? Work. Work? 고어. I know. Work? 근데 뭔가 work? Work의 고어가 worth고 brought고 그다음에 아, 이게 이거를 찾아보면 약간 made처럼
그러니까 초래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약간 word이요.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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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rot가 고어라고 고어. 고어가 고어 뭐예요? 고어는 옛날 말이라서 안 쓰는 말. 아 지금 안 써요? 어. 지금 써줬는데요. I know. 많이 안 쓴다는 거죠. Depending on the writers. Yes. 아, 그래도. 그다음. 할게요. Please. Oh, okay. Britain was the first to do so in 1931, followed by the U.S. in 1933. With the system's remnants, 맞아요? Yeah. Remnants entirely abandoned in 1973. Mm-hmm. 그 영국이 1931년에 이렇게 처음 시작했다. 처음으로 한 나라였다. 이거죠. 네. To do so는 뭐죠? Do so. 위에 거를 하는 거. 그렇지. Abandon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US가 뒤따랐는데 1933년에 뒤따라줬고 그 시스템의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버려졌다. In 1973. 그럼 이것도 분사구이죠. with 하고 목적어가 systems remnants 까지고 괜찮아요. abandon, pp가 들어온 거죠. 뭐 한 채로죠. 1973년에 그 근본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잔재들이 전체 다 없어진 채로 버려진 채로 아예 없었다는 거죠. 다 없앤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이제 뭘로 바꿀 거다 이러면 남아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제도들이나 어떤 것들이 1973년에서는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 시스템의 잔재들이. Instead, countries started using fiat money, meaning money backed by government decree, not gold. 그 대신에 나라들은 시작했다. fiat이 뭐예요? 저기 적혀있잖아요. fiat money, 명목화폐, 실물화폐. 아. 그 명목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근데 저 그 그것이 그 뉴딕 그거 그 듣는 파일에서는 fiat money라고 말했어. 그 둘 다 돼요. 뭐라고 말했어? fiat. 그 니네 money. back by가 거절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지당 지지되는 거. 백이잖아요. 아 그 백이에요? 아 백에. 백이라고 그. 정부의 변경에 지지당하면서. 지지되어지는 돈. 그게 뭔데? 명목화폐. 아.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명목화폐라는 거야. 오케이. 그 금이 아니라. 내리세요. Decree는 뭐예요? 법령. 법령. 나 내려주세요. 지금부터 너가 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써도 아니야. 진짜 미안했어요. 은혜랑 물 더 마셔. 이것이랑 물 빠는 거지. 계속 마셔. 물 마시고 계속 화장실 가야 돼. 계속 해주세요. 니네 어쩌다 카페인이 너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정말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 빨리 가야 돼요. 그래 몸에서 빼버려야 돼. 마시면 안 돼요 카페인. 카페인이 과다 보게 하면 이렇게 돼. 막 숨 차고 막 어지럽고 막 그리고 심장 나간다니까. 나도 그 에너지 드링크 먹다가 심장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요즘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근데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 빈속에 먹었대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에너지 드링크 마시지 마세요. 저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No way! That's not good.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맛이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바에 차라리 커피를 하루에 하나씩 아침에 마시는 게 나아. 진짜요? 왜?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안 좋은 점이 있지. 그러면 안 진짜 안 돼.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안 좋은 점이 있지. 이거 미국에 소송 엄청 많이 걸려있어. 누가 먹다가 죽어가지고. 진짜요? 이게 커피랑 왜 커피야 나와요 왜? 이게 카페인이랑 엄청 좋거든. 수학하고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몬스터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그 커피에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다. 이거가 이 그 저기 뭐 에너지 드링크 들어있는 카페인 양보다 작아. 아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녹차팩 있잖아. 녹차 카페인 있단 말이야. 그 녹차팩을 한 두 개 잠올 때 두 개 세 개 먹잖아. 그것도 카페인 있어. 비싸요 근데. 녹차 그 티백 있잖아. 티백. 그걸 사서 이제 네가 잠을 올 때 조금씩 먹으면 대신 오해 먹으면 안 돼. 잠이 못 자니까.
그 약을 카페인 약을 조절해야죠. An advantage of the gold standard was that it kept a lid on inflation because governments couldn't just print money whenever they felt like it. 금본위제의 장점은 오였다. 네, 뭐였는데? 금본위제가 keep a lid on 뭐죠? 억제했다. 억제다. 잘 맞췄네. 뚜껑을 닫아놨다니까 억제라는 거죠. 뭘까? 인플레이션에 억제했다. 네, 억제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돈을 프린트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쵸. additionally, it created. 은수야 물 더 먹어. It created certainty in international trade by providing a fixed pattern of exchange rates. 게다가 이것은 그 확실성을 창조했다. 맞아요. 네. 이상한데. 네. 좀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확실성을 약간 보장해줬다. 약간. 확실성을 만들어냈다. 네. 뭐, 네. 그 국제무역에서. 네. 국제무역에서. 모함으로써. 그 고정된 패턴. 그러니까 환율의 고정된 패턴을 제공하면서. 그렇죠. The system also had its drawbacks. 그러나 이 시스템은 그 단점도 또한 있었다. The supply of gold couldn't keep up with the growing needs of the economy, and countries sometimes found themselves in difficult situations during economic downturns. 그 금의 supply 공급이 그 상승하는 성장하는 경제의 수요를 아 맞아요. 그 상승하는 경제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나라들은 어떨 때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아, 어디 언제? 그 경제적인 하강의 경기 침체 때. 경제적인 Today we no longer use the gold standard. 그런 아 오늘날에 우리는 더 이상 금 본위제를 쓰지 않는다. Our money's value does not come from gold. It depends on our trust in government. 우리 돈의 가치는 그 금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에 depend 따른다.